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지도 애니메이션 이후에 각각의 학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간단한 트랜지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트랜지션 또한 이렇게 영상이 나온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트랜지션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까지 한번 구현을 했었죠.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 트랜지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트랜지션 4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마찬가지로 30초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안에 바로 단색으로 폭이 1920, 즉 가로폭과 동일하게 만들고 이렇게 높이가 540인 걸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플러스 D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해주고 아래로 붙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거 위쪽으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각각 선택한 다음에 P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키프레임 한번 찍어주시고요. 0.5초 정도에다가 하나 더 찍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위치에서는 이렇게 밑에 벌어져 있다가 나중에 모이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F9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기 및 나가기 설정이 되는데요. 그래픽 편집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가지고 조금 더 센스 있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랐다가 나중에 느려지는 형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움직임이죠. 이제 단색을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단색 추가해주는데 이번에는 폭이 960이고 높이가 1080. 한마디로 이제 가로로 횡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D 한 다음에 하나는 오른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키프레임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핀을 넣어서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추가해주고요. 얘는 반대로 1초 정도에다가 키프레임 추가해서 오히려 벌어지도록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벌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Shift 누르면서 이동시키면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뒤에 얘네 또한 드래그한 다음 F9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제 겹치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 키프레임 이동한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Ctrl Shift D를 눌러서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리는데요. 위쪽에 있는 것 두 개는 왼쪽에 있는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걸 지워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애니메이션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 또한 마찬가지로 P를 눌러서 그래프 편집기에 들어가신 뒤에 이런 식으로 더 당겨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센스 있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이제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 모션 블러를 적용해줍니다. 동작 그림, 즉 모션 블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역동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 컴포지션으로 가서 이걸 넣어볼 건데요. 지금 컴포지션이 거의 지금 시간이 1분 30초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늘려주겠습니다. 컴포지션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2분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메인 컴포지션이 이렇게 2분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뒤에 더 이어서 영상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력하게 될 최종 결과물 컴포지션 또한 마찬가지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2분으로 바꿔주시면 안정적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메인으로 가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트랜지션 4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신 뒤에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가지고 제4대학까지 이렇게 다 보여준 다음에 트랜지션이 나와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보시면 이제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모두 덮였을 때 이제 아랫부분을 전부 다 컨트롤 플러스 D를 눌러서 잘라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뒷부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4대학까지 나온 다음에 넘어가서 4대학이 왼쪽으로 빠짐과 동시에 이렇게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이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트랜지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이렇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트랜지션 네 번째까지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트랜지션 이후에 다른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도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